오늘은 100% KO, 라이트 헤비급 핵주먹 배테르 BF, 그리고 현 헤비급 통합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식 두 선수의 아마추어 시절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복서가 데뷔 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1년 아마추어 리그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식, 베테르 BF의 2011년 AIBA 월드 챔피언십 준준 결승전입니다. 91kg 헤비급 경기였습니다. 빨간색 트렁크와 베테르 BF 파란색이 우식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베테르 BF 강한 훅, 우식 잘 패스입니다. 우식 원투로 갚아줍니다. 우식 역시 빠릅니다. 베테르 BF 계속 압박합니다. 우식 빠지면서 와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여기서 쑥 들어갑니다. 우식 잽 주고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배테르 BF 계속 추격합니다. 우식 잽 주고 스트레이트 돌립니다. 역시 스피드가 빠릅니다. 올렉산드르 우식. 아, 배테르 BF 양훅 묵직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우식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갑니다. 배테르 BF 계속 우식을 몰아갑니다. 우식은 빠지면서 아웃복싱 하고 있고요. 아, 우식 스트레이트 너무 좋았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네, 1라운드 끝납니다.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우식을 몰아가는 배테르 BF. 하지만 우식도 잘 빠집니다. 아, 우식 스트레이트 만만치 않습니다. 빠지면서 공격 적중시킵니다. 우식 원투 좋았고요. 다시 스트레이트. 우와, 배테르 BF 카운터. 우식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우식 충격이 좀 있습니다. 배테르 BF 계속 몰아갑니다. 우식은 빠지고 있고요. 우식 스트레이트 클린치 한 타이밍 쉬어가는 우식. 와, 이번에 우식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갑니다. 우식 잽 주고 스트레이트 돌리고, 아 이런거 점수 확실합니다. 와, 바디 주고 훅까지 너무 좋습니다. 와, 우식 빠지면서 원터프 콤비네이션 적중합니다. 어퍼 들어가고 그대로 스트레이트까지. 끊임없이 주먹 내는 우식. 이런 거 점수로 앞서갈 수뿐이 없습니다. 우식 바디 연타 그리고 원투까지 이어집니다. 공격력 너무 좋습니다. 배테르 BF 잽 주면서 몰아가지만 우식 영약의 클린치로 저지합니다. 와, 기습적인 라이트 배테르 BF 좋았습니다. 역시 펀치 파워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우식 원투 연타 좋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인사이드에서 영리하게 클린치로 배테르 BF 흐름 끊어버립니다. 네, 우식의 카운터 연타 좋았고요. 여기서 훅 주고 스트레이트까지. 아, 우식 빠지면서 계속 공격 영리하게 적중시킵니다. 우식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그리고 원투까지 이어집니다. 빠지고요. 아, 이거 뭐죠? 배테르 BF의 바디샷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우식 다운입니다. 와, 여기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선 다운이 그렇게 큰 점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라운드 끝나갑니다. 10초, 9초. 배테르 BF 계속 몰아가고 우식 빠지면서, 아, 카운터 너무 좋습니다. 클린치합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경기 끝납니다. 경기 결과는 네, 올렉산드르 우식의 판정 승리로 끝납니다. 참고로 우식은 이 리그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1년 뒤 런던 올림픽 헤비급 준준결승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때도 우식이 판정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식이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